네, 지난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 유산 사업으로 올해 7월 광주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방역수칙과 예방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번 대회 어떻게 열리게 되는 것이며 어떤 대회인지 광주시청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시청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담당 김태호입니다. 네, 광주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개최되죠. 전국 대회인데 어떻게 개최하게 된 겁니까? 저희 그 광주 수영 선수권대회는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유치 당시에 2012년 10월에 개최된 문체부 국제인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 1회 이상 광주시에서 국내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약속한 사업으로서요. 우리 시에서는 2024년 건립될 그 한국수영진흥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세계 수영 선수권 기념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9년 11월 대한수영연맹에 대회 창설 신청을 하였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수영연맹 등과 함께 대회 규모와 국비 지원 등 협의를 거쳐서 2020년 4월 연맹 대의원총회에서 대회 창설이 승인되어 작년 7월에 개최키로 하였으나 작년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부득이하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올해 1월 수영연맹의 대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서 우리시 대회 창설과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지난 19일 대한수영연맹 이사회 총회를 통해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 일정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대회 장소와 내용 궁금합니다. 개최 장소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년 세계대회 등이 펼쳐진 국내 유일 특급 공인시설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입니다. 대회는 전문 선수들이 참여하는 수영선수권 대회와 일반 동호인들이 참석하는 마스터 대회로 나누어집니다. 참가 종목은 두 대회 모두 경영, 수구, 다이빙, 아티스틱 스위밍 등 4개 종목으로 유초등부에서 일반 성인부가 참가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2019년 세계대회 당시 조비용, 북한 불참, 스타 선수 부재라는 어려움을 성공 대회로 세계 수영 역사에 길이 기록될 수 있도록 애쓴 150만 시민들의 힘과 저력을 기념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해결이 점차 이루어지겠지만 이른 대회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떤 준비를 할 계획입니까? 그 대회 일정은 전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던 달과 같은 7월 달로 기념 대회로서의 의미를 부여코자 했는데요. 또한 7월은 하계 휴가철이자 여름철 수영 정복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인 시기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내 대회 일정 등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거라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나 우리 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시시각각 주시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무관중 대회 검토와 선수단, 지도자, 심판의 이동 경로를 분리하고 경기 스케줄을 여유 있게 짜서 회의 시간을 줄이는 등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시민들과 이렇게 참가 선수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가 될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수영대회 계획과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2019년 마스터즈 대회 당시에는 84개국 참여 선수 4,013명 중 우리나라에서만 1,034명의 동호인 선수들이 참여하여 수영 종목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지대한지 알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 수영대회는 2024년 건립될 한국수영진흥센터 수영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소년 대상 학교 체육, 일반인 중심 생활 체육, 그리고 선수 위주의 엘리트 체육을 하나로 묶어서 수영 종목의 대중화와 주변을 넓히는 광주형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남부대학교와 그리고 대회 주관인 대한수영연맹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될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회 개최를 통해 수영 종목의 대중화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연간 1만여 명의 선수 관계자들이 광주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스포츠 산업, 숙박, 요식업,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향후 수영진흥센터 건립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수영대회나 동아 수영대회나 김천 수영대회 같은 쟁쟁한 수영대회들 사이에서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선수들의 등용문이 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유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광주 수영대회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